오래된 도자기 조각이나 잊혀진 무덤을 찾는 것은 고고학자에게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몇몇 발견은 고고학자들에게도 새롭고 놀라운 발견이 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발견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세간을 발칵 뒤집어 놓곤 합니다. 발견된 유물이 가끔 너무 좋은 상태인 탓에 진짜라고 믿기지 않지만 대부분 진짜인 경우가 많으며 각자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고고학적 유물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이후이트. 현재 페루의 세이후이트 암석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은 모두 추측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학자들은 잉카 문명이 이 돌을 조각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지 않으며 관계 시스템의 축소 모형이라는 설이 있으나 이 역시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이 조각상은 200개가 넘는 무늬와 조각으로 덮여 있다고 하는데요. 조각상에 새겨져 있는 무늬와 조각들은 동물과 해양 생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암석에 표현된 다른 조각들은 사원 혹은 집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역사가들은 세이후이트를 아빈케 지역의 축소 모형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이후이트가 관계 시스템이라는 설은 운하와 같은 자국이 물이 쏟아져 흐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는데요. 하지만 주변에 이와 비슷한 모형의 운하나 그와 관련된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은 증명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운하처럼 보이는 조각은 어떤 문제로 인해 실행되지 않았거나 우리가 추측하는 것과는 다른 목적의 시설일지도 모릅니다. 인도 다이얼 모양 조각. 이 다이얼 모양의 조각은 인도 카르나타카의 사하라 슬링에서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조각인데요. 아무도 누가 바위에 이런 이상한 것을 남겼는지 무엇을 위해 이것들을 사용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독특한 모양의 이 조각들은 수세기 동안 잊혀져 왔습니다. 지역 당국이 저수지의 물을 빼내고 난 후 이 조각들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 조각들 주변 바위에 새겨진 글귀들 중 일부가 이 조각들을 설명하는 단서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글귀들은 오랜 시간 물속에 잠겨있던 탓에 심하게 풍화되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이 유적이 수세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진 일종의 진보된 암석 절단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현재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 현장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어떠한 이론도 이 조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천이. 우리의 고대 조상들은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밤하늘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고배율의 천체 만원경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대신 혼천이와 같은 물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정교한 천체 도구는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누가 언제 발명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인 아낙시만드로스에 의해 2500년 전 처음으로 고안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널리 쓰인 천체 관측기구인 혼천이의 디자인은 연대와 위치에 따라 다른 모양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모양은 많은 고리로 둘러싸인 지구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천이는 천체가 1년 동안에 하늘을 통과하는 경로를 보여주는데요. 이 예측 경로들 중 일부는 천문학적으로 정확한 경로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천이는 그 중심에 지구를 놓았기 때문에 결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오차에도 불구하고 당시 나온 관측 도구들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도구였기 때문에 항해사들에게는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계란 오븐. 다른 여러 발견에서 보았듯 고대인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발전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초월한 고대 기술들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고대 이집트인데요. 이번에 소개할 고대 이집트의 기술력은 바로 계란 오븐입니다. 갑자기 오븐이라 하니 생뚱맞아 보이지만 계란 오븐은 그 당시 가금류 생산에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계란 오븐은 요리를 위한 오븐이 아닌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용도로 사용된 오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븐의 디자인은 2000년 전에 고안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인지 이집트의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알들을 동시에 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이 오븐은 가금 산업의 초창기에 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당시 이집트인들이 부화기까지 만들어 쓴 것을 볼 때 동시대 유럽인들보다 배양 과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오븐에는 최대 4,000개의 계란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계란을 모두 넣은 후 지친 직원이 쉴 수 있는 쪽방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계란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여건도 고려한 고대 이집트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터키 검은 성경. 오늘날의 기독교 성경은 17세기에 만들어진 킴 제임스 성경을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 앙카라에서 발견된 이 고대의 검게 그을린 성경이 원작자의 의도를 더 잘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성경 내용 중 일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가죽 페이지에 금으로 된 글씨가 아랍어로 적혀 있는데요. 제작 시기가 적어도 1500년 전에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성경 안에는 바르나바 복음이라고 알려진 구절이 있는데요. 복음서의 내용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언자였으며 유다를 대신 죽도록 보내 십자가형을 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일 터키에서 발견된 이 성경이 진짜 성경이라면 기독교인들은 왜곡된 성경을 읽고 믿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휴대폰 모양의 유물. 오스트리아에서 800년 전 사용됐다는 휴대폰 모양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온라인 미디어 인퀴지터는 고고학자들이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지역에서 13세기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 유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휴대폰 모양의 물체에는 고대 문자로 보이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휴대폰 유물에 새겨진 고대 문자는 기원전 3000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건설한 수메르인들이 사용한 문자라고 설명했는데요. 그 생김새와 문자의 배열이 휴대폰과 너무도 비슷했기 때문에 SNS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자칭 UFO 전문가 다니엘 무노즈 씨는 외계인이 준 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는 증거라며 흥분에 가득 찬 주장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대 조상들이 돌에 새긴 고대 문자이거나 조작이다며 다니엘 무노즈를 비롯한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합니다. 나일로미터. 고대 이집트 문명은 유명한 4대강 문명 중 나일강에 자리 잡은 문명인데요.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비옥한 토지를 제공했고 덕분에 이집트는 거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나일강의 수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당시 이집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이집트인들은 나일로미터로 불리는 수위 측정계를 만들었습니다. 나일로미터는 물이 바닥의 세 곳으로부터 내부로 유입되며 중앙에는 물 높이를 재는 8각의 가는 돌 기둥이 한 개 서 있는 구조인데요. 그 주변을 따라 계단이 둘러져 있으며 총 높이는 약 20m, 넓이와 폭은 약 8m 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이 형태의 나일로미터는 9세기경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하지만 이 나일로미터는 5000년 전에 먼저 지어진 나일로미터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신성한 어머니처럼 여겼기 때문에 나일로미터의 출입은 파라오나 신관들에게만 허락되었는데요. 보통 신관들이 수위를 측정한 후 농부들에게 가뭄, 홍수,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지를 알려주었고 농부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신관들이 그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 숨겼다는 것인데요. 일종의 신비주의 전략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